4.15 표심 분석, 오늘은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경기 분당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19대 국회 전까지만 해도 분당 갑은 보수 표심이 뚜렷한 곳이었는데 지난 총선 때 벤처기업가 출신 민주당의 김병관 의원이 당선되면서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통합당 김원회 후보가 도전장을 내고 탈환에 나섰습니다. 먼저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김병관 후보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김은혜 후보가 맞선 분당갑. 누구에게 표를 주겠냐는 질문에 46.9%가 김병관 후보를, 44.1%는 김은혜 후보를 선택해 초접전 양상입니다. 40대 이하에선 김병관 후보를, 50대 이상에선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김병관 후보가 54.2, 김은혜 후보가 31.4%였습니다.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과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51%와 49%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